안녕하세요. 파트너 HS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침묵의 리스크입니다. 단일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확률 낮은 도박의 나라의 명운을 걸려는 대통령 후보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인데요.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술에 싣고 다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20년간 이어져온 부정선거로 나라의 경제는 폭망했고, 물가는 수백만 퍼센트로 폭등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나라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탈출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수명이 다해 죽어가는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쿠퍼는 인간들이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해결책은 오직 다른 행성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곳에 갇혀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떠날 방법을 찾는 것과 그 속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것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플랜 A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인공 스페이스 콜로니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터전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플랜 B는 플랜 A가 실패함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만을 가지고 배양해서 새로운 행성에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고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플랜 A는 블랙홀 속을 들어가 봐야만 실현시킬 수 있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브렌트 박사는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총을 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속이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정거장을 건설만 하면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시민들은 일을 할 뿐입니다. 마치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면 관광객이 늘어나 자신들도 외화를 벌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는 북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권력자들은 불가능한 추상적인 목적에 따라 개개인 한 사람들이 희생할 것을 강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익을 앞세워서 말이죠. 영화 초반부에는 주인공 쿠퍼의 아들이 훌륭한 농부가 될 것이라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은 교육의 평등성마저도 사라진 상태였죠. 알게 모르게 통제되고 있는 사회, 그것은 결국 자유가 사라진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변화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사회를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부정선거로 권력을 교체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희망과 함께 시민들은 투표를 하지만 20년간 이기지 못했던 비참한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겠다. 정권 교체가 되어야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 쓸어버리겠다. 정말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단일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된다고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못 되면요.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지 못하고 이재명으로 연장된다면 빠르게 개헌이 추진될 것이고 자유는 빠르게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밝혀진다고요? 현실에 있는 트럼프도 부정선거로 자리를 내주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선거의 승패가 조작이든 아니든 결정되면 모든 부정선거 문제를 정치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선거 불복이다 아니다로 나뉘어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공적 기관은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20년, 50년 장기 집권하게 되고 대한민국에 남은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탈출만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선 주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단일 후보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 하나에 나라의 명운을 걸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이상 파트너 HS였습니다.